야, 고기 때깔 보세요. 네. 어우. 아. 아우, 칼이 잘 되는 거 봐. 자, 혹시 칼이 좀 보임 좀 그럴까 봐. 종이로 좀 가려 놓을게요. 아우. 어우. 냠. 아, 여기 고기 진짜 좋아요. 단면 살짝 보여드릴까요? 여기 고기 진짜 좋아요. 어, 진짜 맛있다. 아, 고기 상태 보세요. 진짜 좋아요. 아, 생으로 먹은 고기예요. 생으로 먹어도 돼요. 생으로 먹은 고기입니다. 예. 네. 여기는 제가 봤을 때 우둔인 것 같아요. 우둔살. 약간 좀 고급지게 이거 좀 스테이크처럼 딱 고기를 먹는데 예. 또 와인 한 잔 또 해봐야죠. 아, 착즙 와인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김종용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아, 포도가 왜 있겠어요? 예? 착즙 와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자, 어서 들어와요. 저 포도가 마늘 포도인가? 이게 마늘 향이 살짝 나지? 아유, 사자. 어, 왜 맛있지? 그냥 포도랑 소주랑 믹서기에 다 때려 넣고 돌려버리는 게, 아. 예, 네, 어서 오세요. 오, 맛있지, 맛있는데? 아, 저는 올해 마흔입니다, 마흔. 예. 뻥, 노. 아, 저, 술은 잡사지, 참참참님께서, 저 나이 마흔이라니까 뻥치지 말라고요. 뭐, 다, 이해함, 뭐 때문에 그러신지 알아요, 네. 생각보다 좀 동안이죠? 예. 네. 한 33, 34 보이나요? 네? 자, 오늘 가니쉬, 예, 청양고추와 예, 무순. 아, 어서 들어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착즙 와인, 예, 사사. 아, 아스파라거스 대신에 청양고추. 아, 어우, 맵다. 아우. 곰쥐님께서 형님 방어는 언제 먹나요? 네, 공격하고 난 다. 아, 예, 죄송합니다. 아, 썩은 게. 개구 욕심 안 내고 그냥 처먹는 거나 열심히 하지. 아, 오. 야, 아, 고기 좋아요. 아, 동우님 반갑습니다.
맛있다. 생으로 먹는, 자, 요거 생으로 먹는 고기입니다. 예. 생으로 먹는 고기예요. 형님 면도는 왜 했어요? 아, 제 아들 육아 때문에 애기 저 혹시나 수염이라 이런 데 한번 따가울까 봐. 수염은 한동안 좀 밀 겁니다. 자, 착즙와인. 사사. 오리지널 소맥은 이게 오리지널 소맥입니다. 소주가 많이 들어가야 소맥이죠. 네. 소주가 많이 들어가야 소맥입니다. 네. 이거 마시고 좀 천천히 요 커피도 한 잔 한 모금 딱 하면서 대화하면서 이렇게 좀 가도록 할게요. 이제 포금이나 이런 거는 좀 하진 않고. 네. 서서. 아우. 자. 아, 기가 막힙니다. 자, 음미할까 그러면 천천히 한 잔 음미하면서 먹을까요? 자, 여러분들. 쏴쏴. 슬로우 모션으로. 포크가 큰 거요, 얼굴이 작은 거요. 그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포크가 크고 얼굴도 겁나 큽니다. 네, 포크가 많이 커서 얼굴이 좀 그나마 덜 크게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얼굴이 엄청 큽니다. 네, 제가 참 진짜 진심으로 제가 이건 뭐 우스갯소리로 농담하는 게 아니라 머리 크기, 얼굴 크기는 제 아들이 엄마 닮았으면 좋겠어요. 이목구비는 이제 저를 닮더라도 대가리 크기, 이 얼굴 크기는 저 엄마 닮았으면 좋겠어. 아. 전남 쪽에 사시나요? 저는 이제 전라남도 쪽에 살고 있습니다. 형님, 그럼 그 고기를 잘게 썰면 육회인가요? 너 육사시면 육회 될 수 있죠. 수염은 다시 안 기르시나요? 육아 때문에 아들 제가 이제 트름시키고 안고 한 게 많다 보니까 그 아들 따가울까 봐서 이제 면도를 하고 있거든요. 뭐 좀 더 지나면 또 수염 다시 또 기르지 않을까요? 예. 네. 쏴서. 소맥 원샷 혹시 보고 싶으셨던 분, 네. 요거 한 잔 하면서 또 먹고. 예. 네. 채원이 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예. 네. 같은 목포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아, 이거 라이브로 보다니고.
아오 키윽키윽 응님께서도 소중한 7,500원 감사합니다. 아까 전에 지인님 남자친구입니다. 항상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건강 챙기세요. 항상 유튜브 챙겨보겠습니다. 아이고 아 남자친구분도 보고 계셨구나. 아 작은 컵 해달라고요? 너무 커서 아 일단 여자는 어, 야 마시고 자 근데 여러분들 지금 아까 1000분 넘게 왔다 가시고 지금 토탈 한 만 명 이상이 제 그 라이브를 오시다 가셨어요. 근데 좋아요 수가 지금 243회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예. 뭐 지금 뭐 라이브 때 좋아요 수를 뭐 많이 받는다고 딱히 무슨 뭐 혜택을 받거나 그러진 않는데 사람 기분이란 게 있잖아요. 같이 한잔 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 다 깜빡하고 안 누르셨을 것 같아요. 예.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아 바로 300 넘네 좋아요가. 아우. 자, 안 좋은가 보지 임마. 아 그러니까 예, 정동원님 네. 안 좋은가 보지 임마. 예. 그냥 안 좋으면 누를 필요 없어요. 혹시 좋으면 누르라고. 깜빡하신 분들 누르라고요. 네. 강요는 아닙니다. 사사. 억지로 눌러주세요가 아니라 아, 좋으면 눌러달라. 혹시나 깜빡하신 분들 좀 눌러달라고. 예. 목소리가 JK 김동욱 같네요. 야 김정우님. 아프리카 TV 때 별명이 JK 윤문식이었어요. JK 윤문식. 예. 미련한 사랑을 약간 그 윤문식 선생님과 이제 콜라보해가지고 제가 한 게 있었거든요. 알고 있지만 싸가지 없는. 예. 나는 두려워 이런 싸가지 없는. 예. 그 JK 윤문식이라고 아프리카 TV 때 그게 제 별명이었습니다. 네. 오티엘 오티엘님께서 포도알 ASMR 들려주세요. 저 ASMR은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일단 소리를 약간 좀 예, 좀 잘 들리게 하면 되는가요? 포도 ASMR 포도알 사사사. 네, 알겠습니다. 자, 사사. 새로 나간 거. 썰지 말고 한번 먹어주세요. 자, 근데 그러면 상황극이 약간 필요합니다. 썰지 말고 그냥 먹으면 재미가 없어요. 예. 자, 이 어떤 상황이 필요하냐? 썰지 말고 그냥 먹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제가 아, 알겠습니다 하고 딱 뜯어 먹을 수도 있겠지만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아, 맛있게 먹는 모습이 좀 이제 가미가 돼야죠. 어떻게 맛있게 먹어지냐? 저 부산행이나 28주처럼 그 좀비 그 영화처럼 이 살을 씹는 소리가 아삭하게 착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들어가야? 칼 안 대고? 썰어 먹는 게 너 맛있게 더 잘 느껴지지 않겠어요? 쏴사.
사서. 아유, 또 김쌤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안마. 해봐. 수토 형님, 뭐좀 혹시나 시간 괜찮으시면 한번 놀러 오는 거 한번 좀 계획 한번 세워보세요, 형님. 네. 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네. 남은 연휴 편안하게 보내세요. 고맙습니다.